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부처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 제주도와 어떤 협의나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은 점은 패싱 논란을 불렀습니다. 국토부는 나름대로 절차를 지키고 있다며 제주도의 대처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가 앞으로 남은 일정과 전망, 제주도의 역할을 짚어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본안을 보안의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10월 말에 마무리된 용역에서 보안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고,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자체를 아예 수정해 제출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배제됐습니다. 용역 결과 공개와 장관 면담 요청 거부뿐 아니라 별도의 논의 과정도 없었고, 사업 재추진 결정 역시 발표 직전 문자를 통해 통보한 게 전부입니다. 오영훈 지사가 직접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통해 호소했지만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제주도청 차원에서 반발이 잇따르자 공개된 보안 내용은 제주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논란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토부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제주도와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방침인데 제주도의 대응 태도가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정부 내 협의 과정입니다. 네, 전환평 협의가 완료가 되면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제2공항 보안서에 대해 앞으로 4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일정대로라면 다음 달 중하순쯤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환경부 협의가 완료될 경우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합니다. 그리고 공항시설법에 따라 제주도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합니다. 특히 기본계획이 고시될 경우 이후 진행될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가 주체가 돼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제주도가 키를 쥐게 되는 겁니다. 지난 연말 터진 국민의힘 제2공항 논란에 최근 국토부의 재추진 강행 결정 발표까지 한동안 잠잠했던 현안이 복잡 미묘하게 흐르면서 제주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